호남 고속철이 개통함에 따라 KTX를 타려는 승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이른바 KTX 활용 꿀팁 이계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호남선 KTX 열차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4인 가족 기준 요금은 1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고속버스보다 빠르고 편리하긴 하지만 가족 여행 예산을 짜는데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올라갈 때는 이제 버스 아니면 KTX인데 네, 가격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요금 부담을 줄이려면 KTX 할인 정책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열차 출발 한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파격가 할인을 받으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고 365 할인은 승차율에 따라서 최대 15%, 청소년은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KTX에 마련된 4인 동반석은 일반 좌석보다 15%가량 가격이 저렴합니다. KTX를 통해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은 여행을 일정을 미리 짜서 할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하시면은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송정역 주차장의 주차 요금은 시간당 2,000원입니다. 꽤나 높은 요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주차 전쟁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차비와 주차난 걱정을 덜려면 도시철도 환승 시스템이 유용합니다. 종점인 소태와 평동역 환승 주차장은 1년 내내 무료고 상무역은 하루 주차비가 2,150원, 주말과 휴일엔 공짜입니다. 무료 환승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신 뒤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KTX 송정역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송정역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다 보니 지하철을 타고 도심 안쪽으로 들어온 뒤 환승하는 게 택시비 등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